안녕하세요, 오누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박이 덜 자랐을 때 과연 맛이 어떻고 그 안에 수박 안에 생김새는 어떤지 한번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수박은 보통 크기가 한이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근데 얘는 우선 성인 주먹만한 사이즈가 하나 있고 하나는 약간 제 머리통보다 조금 작은 애기 머리만 해요. 애기 머리.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두 개의 수박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이제 완성된 어느 정도 다 커가지고 꿀이 꽉찬 그런 수박을 접하게 되지만, 이 시골에 살면서의 장점은 얘네들이 커가는 거를 그냥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두 개만 사이즈별로 가지고 와서 그 속에 생김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맛도 한번 볼 거고, 잘라서 그 내부 사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안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랐을 때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호박 같이 생겼어요. 우선 생김새는 우선 제가 한쪽만 가지고 맛을 보겠습니다. 씨 같은 거는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거 조금 있다가 맛보도록 하고요. 얘는 그래도 속이 조금 빨갛죠? 이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냄새는 나요. 단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애기 수박. 이건 애기 머리 수박. 뭐그 정도 사이즈가 됐는데 조금씩 이제 수박 씨가 차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색깔이 조금씩 빨개지면서 여기서 당도가 조금씩 생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냄새도 수박에 많이 가까워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실제로 먹어보겠습니다. 완전히 덜 익은 수박 먹어보면 쓰진 않아요. 달지도 않고 풀맛이 살짝 나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꽤 먹을 만한 맛이에요.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기억이 잘안 나. 아무튼 먹을 만했어요. 방금 깜짝 놀랐네. 얘는 진짜 수박 맛이 날것 같은데요? 먹어볼게요. 제법 수박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씨도 검해지고 그리고 안에도 빨개지면서 당도가 꽉 차겠죠. 이제 맛있을 때쯤 되면 제가 또 맛있는 수박 가지고 영상은 한번더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텃밭에서 이제 수박을 보다가 사이즈별로 한 번씩 상태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애기, 무슨 수박 미니어처 같이 생겼을 때는 보시다시피 속이 아직 빨간색으로 변하기 전, 그리고 씨가 들어가기 전그 상태고 맛은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있었다. 그리고 애기 머리만한 수박, 얘는 이제 빨간 색깔이 조금씩 들면서 당도가 차고 있는 상태고 씨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맛있는 수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수박 리뷰를, 안 익은 수박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나머지 과일이나 채소들도 덜 익었을 때, 덜 여물었을 때 어떤 맛이 나고 그 속 사정은 어떤지 그거를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가지고 이번 영상에 이어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워.